자, 여러분들 추천 가니까 지금 잠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네오스디 단체 팀 왜 안 맞추냐? 야, 솔직히 팀을 만들고 이제 막 하면 솔직히 단체 팀은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 만약에 이제 무클렌 만나고 스튜디오 가면 당연히 단체 복을 입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근데 내가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또 만약에 단체 팀 만들면 뻔한 드림 나와. 공준이 따라 안 해.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이간질이 심해가지고, 아, 진짜 애들이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 분명히 그 소리 나오겠지. 힘이 또 왜 올라갔지? 야, 나, 람보 형님이 불키네. 켜. 니가 켜야지. 저쪽에 있잖아. 잠깐만. 야, 근데, 의식을 안 하려 그래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 어? 이게 사람 정신병 걸린다니까. 이거 진짜야. 내가 속 좁은 게 아니라 그걸 보잖아요. 내가 안 그랬던 마음도 내가 막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분 나빠한다니까. 예? 무슨 게 좋다고? 아, 이거 존나 맵다. 이거 담아서 맛 조절하는 거야. 아, 이거 존나 맵는데. 어, 여러분들 지혜철구 미션 먹방 갈까요? 불 끄래. 지금 괜찮은데? 이것도 뜯어봐. 옆에 뜯어. 염전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제니창. 와! 한유나님, 이거 이게! 와, 한유나님, 감사합니다. 신화전전의 씨발, 씨발게! 씨발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씨발씨발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형님. 아, 조 형님 진짜 아, 대박이다. 나모 형님이 진짜 불키라 그랬어요? 진짜야? 진짜야? 아, 진짜예요? 아, 억으로 강퇴하세요. 억으로 강퇴하세요. 와, 근데 나 어제 부담감 장난 아니었거든. 그래도 시청자들이 좀 좋게 재밌게 봤다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내 심호는 좀 기분 좋았습니다. 꿀잠 잤어요. 어, 노비스님 감사합니다. 아, 비스야 고마워. 아이, 감사합니다. 와, 노비스 형님 철국에 와,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철국에 고마워 비스. 아,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철국에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철구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좀 다른 네옥스 이제 있는 뭐 홍구나 윤종이나 그 다음에 손병구님이 솔직히 좀 약간 소외 당한 기분 들 거야. 맞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 택신 2호 연보성이랑 나랑은 원래 합방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끼우기가 좀 그랬어. 아, 일장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다른 멤버 뭐 못하는 뭐 정우 그 다음에 윤중이 그 다음에 병구님 그 다음에 일장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또 잡도록 할게요. 공략 뭐냐고요? 좀 정해야 돼. 이런 거는 시청자가 정해줘야지. 야, 공략이 뭐냐? 존나 힘들면서 막 그런 거 이제 쾌감 느끼려고 너네 하는 거잖아. 내가 말하면 저 새끼 저거 하고 싶어서 저거 하네. 이 생각 드니까 시청자들이 정해야지. 내가 정한 게 이상한 거죠. 아, 공략 보면 씨발 그냥 다 빠지고 먹방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건 시청자들이랑 같이 정해야죠, 형님.
봤어? 줄까? 이거 하나 먹어. 금년은 안 되는 게, 야, 솔직히 내가 방송 끝나고 담배 피면 어쩔래? 어? 금년은 안 되고요. 다른 거. 아니 좀 이제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뭐 금딸이야 이 새끼들아. 그런 미션 말고 좀 이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당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매일 씻기 이런 거 말고요. 다른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일본 가서 대한 존나 사람 많은 데에서 대한독립 만세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그 뭐야 독도는 우리 땅 그거 외치고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 미선수해. 몇 달 동안 뭐 담배 참기 뭐 이런 거 말고요. 이거야, 이거 콜라. 응? 콜라. 콜라 없어? 나 진짜 남극이 방송됐으면 남극 바로 간다.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남극 방송 안 되잖아. 진짜 방송만 되는 데 많으면 갈 데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미션도 미션 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솔직히 꿀잼만 만들 수 있으면 가. 근데 여러분들 뭐 말하는 게 뭐 빙어 낚시, 응? 뭐 금딸, 담배 참기. 다 재미없는 것들인데. 와 119개 감사드립니다. 119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다 재미없는 건데 내가 해봤자 뭐 꿀잼 만들겠냐. 그거 다 재미없어. 해병대 캠프 그거는 괜찮은데 내가 예전에 했잖아 그거. 경상도랑님께서 또 100개! 아, 100개? 오! 또 100개! 도랑님 100개 100개 200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때요? 이번 주에 비글즈 해병대 캠프 체험 우리 했던 거 좀 더 빡치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 그 비글즈가 약간 좀 다 세아 빼고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 말해봐. 벌칙으로 개구리 먹방 해봐. 불개지랑. 그 개구리 먹방이야. 닭강님 거 보니까 완전 징그럽던데. 생으로 개구리 먹으라고? 응, 예. 그러면? 익혀 먹어야지.
나도 그 뭐야 내 방송국 컨텐츠겠지만 많이 봐. 근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어. 한개 맥으로까지 감사합니다. 뇌혹사 해병대. 뇌혹수 소개팅이요? 아, 침묵의 도토리님 아, 100개 침묵의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00점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어우, 10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일 재밌게 봤던 2016년 컨텐츠가 뭔데요? 근데 컨텐츠도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변형시켜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 비글즈 때려쳐라. 뇌옥수 합방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들이 존나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비글즈 컨텐츠 좀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너무 비글즈 컨텐츠 많이 안 하고 있어. 근데 나도 솔직히 좀 이게 짜증나는 게 너무 눈치가 보여. 오늘 같은 날도 원래라면 비글즈 다 불러놓고 좀 이제 뭔가 가족 느낌 나게 술 먹으면서 솔직히 무엔더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도 솔직히 조금 솔직히 이광이나 엄상정은 부를 수 있어. 근데 너네도 날 이해하지. 남캠이고 그쪽 팬들도 여자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못 불러. 왜냐면 일일일 가장 배부서 많이 터지는 날이기 때문에. 눈치가 존나 보이지 나도. 아, 가희 형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가이오빠 1000개 감사합니다. 가이오빠 맞지? 지금 그거 알지? 아, 1000개 감사합니다. 나 가이오빠 1000개 고마워. 이제 그만 먹어. 나 너무 매워. 왜냐면 세아나 창현 용르 남팀이니까 맞지? 아 창현 오빠 와. 창현 형 오긴 오는데 아, 가이 와 형님 가이오빠 또 1000개 줬어. 와 가이오빠 오늘 와 가이오빠 진짜 고마워요. 가이오빠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가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 1000개 고맙습니다. 미안해. 너무 징그럽다. 와 가이오빠 와, 가이언이 5,000이 짓게! 오빠 이따 개인 방송 할때 오빠 시키는 거 할게요. 여기서 해, 여기서. 해봤자 취미고 뭐 아, 노래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비스야 너도. 근데 오빠가 수장하면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불러야지. 그거 한번 볼게요. 아니, 비글즈도 그거를 예상 못하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뭐라고? 비글즈도 월초에 항상 그때 말했잖아. 월초에 부를 수도 있다. 근데 상관없다고 들어온 거잖아. 근데 오빠가 눈치를 보면 안 되지. 미리 말안한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번 끝나고 다시 불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번 끝나고 다시 불러면 되지. 그 스튜디오로 가. 지금 3시까지 모이라 그래. 너네들도 내 입장이었으면 눈치 봤을걸? 솔직히. 3시까지 부르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3시까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봉준이가 지금 여기 비글즈에 왔더라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야. 그냥 남캠들이고 왜냐면 조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내가 굳이 비거즈로 아니 봉준호빠였으면 애초에 그럴 것 같았으면 안 뽑았어. 뭔 개소리야. 맞아, 봉준호빠는 애초에 그럴 거 그런 생각이었으면 안 뽑았겠지. 뭔 개소리야. 오빠... 야, 봉준이나 나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억울로 끌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 있으면 냅다 받아. 아니 근데 무에터 자기가 수장인데 그거를 눈치 보면서 불렀겠냐? 오히려 경찰이라면서 안 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했겠지. 야. 아니면 무효. 불렀는데 무효 막 이러던 거. 걔는 그런 말 못해. 야. 해. 요즘 잘 나가서 인성 쓰레기 됐어. 그게 아니야. 걔들 봐봐. 기뉴다, 거포, 그다음에 흥민이. 인지도가 우리 그 거기 그냥 용느야 용느. 용느야. 어? 용느는 나는 마음껏 부르잖아. 어? 근데 세아나 장현영이나 수현은 하나만 말해도 돼? 뭐? 잘 봐. 그럼 봉준 오빠는 자 내가 비하한 게 아니야. 오빠가 학고라 했어. 학고들 데리고도 재밌게 만들었어. 근데 오빠 메이저 데리고도 너는 나 재미없던데? 난 재밌던데? 난 재미없던데? 그래? 응. 그럼 메이저 데리고 재밌게 하세요. 아니 뭐 주관적으로 생각 나는 봉준이 혼자 하는 게 더 재밌어. 어? 오빠도 혼자 하는 게 재밌어. 때려쳐. 근데 진짜 봉준이나 나나 개인 방송 좀 많이 얘기되긴 해. 그건 맞아. 근데 봉준 오빠는 오빠보다 개인 방송 자주 해. 그건 맞아.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알았어. 많이 해. 지금 불러봐. 아이씨 뭐 어떻게 불러. 불러서 안 올도 해. 근데 초에 딱 부르면 내가 1월 3일 4일 그때 이제 비글즈 건대를 좀 할 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더라. 어? 이런 자는 다 수금해야 돼.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네옥스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네옥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처음 만났잖아. 용호랑 킬용이랑 그래 신선한 그림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건 맞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솔직히 좀 식상한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해. 어? 원래 컨텐츠도 진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달만 한 번씩 해야지 재밌어요. 비글즈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멘트 뭘 칠지 대충 예상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좀 식상하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는 거야 얘들아. 어? 막말로 씨발 무한도전도 세 편 연속으로 봐봐.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똑같아. 아님 네옥스랑 비글즈, 네옥스 대 비글즈 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돼? 오빠 가운데서 수장 탁 하고. 나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뭐 멤버를 잘못 뽑았다 막 이러잖아. 그래서 비글즈 1군, 2군 대결 방송 한번 하려고요. 이건 지금 누구 들어와있는지 기억은 해? 뭔 소리야? 이군에. 수기, 세야, 창현, 용느. 이군, 연보. 이군. 뭘? 이군 연보서. 야, 막말로 연보성이 지금 1군이지, 새끼들아. 막말로 수장이야, 연보성이. 어? 그냥 그거 연보 아이들 아니야? 어우 재미없어. 야 근데 방송하다 뭐 이런 게 있다? 어? 연보성이 나랑 둘 다 꼰대 올려 그러면 해파티 나와.
내가 패스해주고 리액션 해주니까 용무선 드립이 더 찰지게 느껴지고 더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야. 어? 근데 너의 문제는 뭔지 알아? 넌 패스도 안 돼, 골도 안 돼. 그냥 골보이야. 어? 알겠어요? 너 그냥 골이나 죽으러 가 그냥. 난 서포터 역할은 잘해. 네가 인정해줬잖아. 꼭 방송에서만이래. 재수 없어. 뭐 재수 없는 거 맞아. 근데 넌 믿음 없잖아. 응? 지가 비지전 그때 그랬잖아. 지혜가 개인 방송은 개 심노잼인데 옆에서 서포터 하는 역할은 잘한다. 근데 그거 맞아. 지혜는 개인 방송은 존나게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다른 방송 나왔을 때 이제 막 팩트적으로 존나 까고 약간 좀 땡땡거리는 거 재밌긴 해. 그 사람들 반응 보는 거. 찬이 완전 기겁하더만. 어? 소윤이랑 춤추는데 막 이제 진짜 막 사랑스러운 눈빛 하다가 얘 춤추는 거 보니까 완전 진짜 개 기겁하더만. 야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거기 가가지고 서윤 언니 섹시 댄스 주는데 나도 같이 이러면 섹시 댄스 주냐? 언제는 네가 얼굴이 이쁘다며. 언제는 너 춤 잘 춘다며. 언제는 네가 좀 섹시하다며. 나 좀 잘 춰요. 못 추는 척 하는 거야. 야 너 못 춰. 아니야 못 추는 척 하는 거. 난 말로 너 안기호야. 아니야 뭔 추는 척. 안기호야 그냥 춤 추는 거. 오빠 재밌는데 오빠가 지금 퇴물된 게 노잼인 척 하는 것처럼 나도 춤 잘 추는데 못 추는 척 하는 거. 아 매워. 난 대물이라 쳐. 아니 씨발 그럼 너는 뭐 흥한 적 있었어? 어? 너는 평생 난구야 그냥 난구. 전기세 갖고 온 빚이에요 그냥. 니 그래서 뺏을 게 없어서 난구 같은 데 돈을 뺐냐고요. 아 죄수사 받아먹을 거 다 처받아먹고. 싸가지 없어 진짜 말하는 거. 너 이거 내가 아 너 먹지 마 내 카드로 있지. 처먹지 마 처먹지 마. 내 카드로 있는데요? 우리은행 내 카드로 있는데요? 아, 우습게 감사합니다. 우습게 감사합니다. 내 초딩 싸움이 재밌어, 그치? 재미없어. 응. 아, 제야. 아, 싫어. 아 매워. 지희야. 싫어. 응? 오빠는 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웃길라 하지 말고. 나랑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 방송적으로도 말고 딴 개인적으로. 아 진짜 웃길라 하지 말고. 나 근데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있어. 지혜랑 솔직히 말하자면 뭐 방송적으로 말하는 거지. 아니 방송적으로 말고. 진짜 그냥? 응. 뭔가 진지한 여행 한번 하면 가고. 나도. 진지한 여행. 난 그리고 한식포츠 같은 데서 이렇게 둘이 소주 한번 먹어보고 싶어. 내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아 근데 우리 이제 소주 먹을 그런 사이는 아니야. 아! 나 진짜 농담한. 나 처음 너 만났을 때 그때 이후로 너랑 소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어. 원래 남자가 내가 말할게 여자의 마음 모르겠지. 아 들어봐. 아 들어보라고. 남자가 여자나 단둘이 술을 먹는다는 거는 아 뭐해. 남자가 여자랑 단둘이 술을 먹는다는 거는 딱 두 가지 목표야. 어? 쟁취할 목표가 있어서. 아? 계속해. 그 다음에. 계속해. 아, 핑크상원님 100점 감사합니다. 핑크상원님 100개 감사해요.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지혜랑 진짜 그냥 해로 말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그냥 뭐 진짜 돈은 많이 안 쓰는데 그냥 막 그냥 목적지 안 정하고
그냥 가는 거야, 차 타고. 내가 하자 했잖아. 그냥 가서, 그냥, 여기서 오늘 자자 하면서, 여기서 그냥 볼거리 놀고, 또 다음에는 또 밑으로 아무 데나 가다가 또 거기서, 오늘 여기서 자자.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여행. 캠핑카 빌려서 가자. 캠핑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여행? 괜찮죠, 여러분들,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국내 여행에선 안 싸워. 해외 여행 가면 싸워. 그치, 우리 해외 여행 갈 때마다 싸웠지. 국내 여행 갈 때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해외 여행 갈 때 싸워,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 해외 놀러 갈 날 정하놓으면요. 아, 이날은 왜 또 뭐 때문에 싸우겠구나, 이 생각. 이렇게 딱 돼. 근데 진짜 이거야. 부모는 한 명을 누가 줘줘야 돼. 너가 줘줘, 난 못 줘. 원래 부모는 안 싸우는 부부는 없어. 그 씨발 뭐야? 뭐 감정이 없는 거야? 어? 아니잖아. 무조건 싸우는 부부는 있어. 근데 누가 참느냐? 그래야 오래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싸울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참아주자. 웃기게. 재미없어 그거. 진짜 진지하게 좀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만약에 싸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럴까? 근데 이건 시청자들 인정했어. 우리 맨날 맞싸움 보면 둘 다 한 번도 안 질라 그러네. 어? 어떨 때는 네가 져줄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져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너무 성격이 비슷한 나머지 내가 씨발로 막 너는 개새끼야 나오잖아. 뭐? 그거 봐. 그러면은 너가 잘못했을 땐 너가 지고 내가 잘못했을 땐 내가 지는 거지. 그건 인정. 그건 인정. 나는 근데 진짜 여자친구 사귈 때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 솔직히 처음에는 손잡고 막 아 천식님! 아 천식께 감사드립니다. 지혜야 천식께 고마워. 우리 지혜가 천식께 고마워. 천식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날입니다. 여자 사귈 때 처음에야 솔직히 손잡고 있으면 막 진짜 막 쓸 것 같고 막 그러잖아. 어? 솔직히 그렇잖아. 막 달달하고 막 그렇잖아. 손만 잡아도 좋고 막 얼굴만 봐도 좋고 막 그렇잖아. 근데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패턴이 똑같아. 영화관,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모텔. 똑같아. 지루해져. 그때가 존나 고비야. 내가 그래서 여자친구를 올해 거의 다 못 사귀었어요. 그게 존나 힘들지, 남자로서는. 왜냐면 남자가 돈을 또 다 내야 돼. 지랄하지 마! 그때 내가 니 놀러 갈 때마다 옷 못 입는 거 창피해가지고. 나 손자 씨는 말해. 나 진짜 손자 씨는 말해, 너를 사귀었을 때. 너 부산 왔을 때 너 MLB 갔지. 너 그때 내가 그때 15만원짜리 추린 사줬지. 추린인가 뭐 사줬지, MLB에서. MLB에서 내 거 안 샀어. 니 거 너 위나한테 전화할래? 내기할까? MLB에서 안 사줬어. 니 위아래 샀어. 니 입은 거 쪽팔리다가 해가지고 테일 오빠랑 미나랑 얘 옷 사이피라 해가지고 니 거기 가서 니 거 샀어. 아무튼 내기할까? 내가 뭐 너 뭐 사줬어. 신발인가? 그거 사줬어. 아, 신발은 반반 했어. 커플 신발 반스만 하는 거지? 그거 반반했어. 거기서 뭐 오빠가 샀어? 오빠가 사준다? 아니야. 뭐 샀어? 아니야. 너 아니 뭐 샀어? 아니 영등포 말하는 거지. 영등포 지하? 거기서 내가 커플 신발 사자 했어. 내가 니거 사준다고 했더니 니가 됐대. 그러면은 반반하자 해가지고 그거 3만 얼마인가 5만 얼마인가 해가지고 내거 나도 내거 내고 니거 내가 냈어. 그럼 니 나한테 받아먹은 게 한 대도 없다는 거지? 아니 그냥 뭐 날라가 뭐 어디 갈 때 너가 차 태워주는 거랑 뭐 밥 먹여주는 건 너가 해줬지. 봐, 지금도 안 지려고 그러잖아. 아, 뭘 안 지어주려. 그만 안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맞아. 사줬어, 이래?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와! 외지전쟁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지혜야, 100점 고마워. 얘들아, 근데 진짜 둘 다 똑같아. 어? 이래서 남자는 누나를 만나라 그러고 무조건 여자는 오빠를 만나라 그래. 그래서 네 오빠 만났잖아. 야, 이상한 애들 다상태 시켜. 진짜 죽여버릴까, 진짜. 아니, 그럼 오빠가 안 사줬는데 내 사줬어요, 이래? 근데 이런 건 있어, 얘들아. 아까 어떤 말 채팅이 나온 건데, 원래 부부는 이래요? 원래 다 이래. 너네들도 부모님 싸우는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어? 근데 뭐 때문에 잠자? 다 자식들 때문이야. 아, 어, 잘했어. 방금 맞잖아, 얘들아. 다 자식 보고 사는 거야. 그건 진짜야. 너네들도 다 결혼해봐. 꾹 참고. 야, 아니라는 애들 말이 안 돼. 그렇게, 어? 사랑스러운 분위기에도 자랐는데 여기서 악플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 뭔 놈이야. 어? 맞아. 보고 자란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정신력량이 좀 많이 어리긴 해요. 이건 진짜 팩트지. 근데 그건 있잖아. 방송을 하면 오빠가 그랬잖아. 철이 들면 안 된다고. 그건 맞아. 악플 안 쓴 사람은 제외고 악플 안 쓴 사람들 안 썼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제외지. 여러분 오빠가 철 들면요. 방송 하면은 진짜 말이 안 돼. 기본적인 철은 다 들어야지. 철 들면 얘들아, 어? 십선비 나온 십선비. 어?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바로 이렇게 돼. 어? 방송 잘 나가는 새끼를 보면 거기다 정신 한짝 나가 있어요. 오빠가. 아, 그렇게 된다니까 소름 돋는다. 형님들 오늘 스타일게요. 아, 이렇게 해서요? 누가 뽑으시면 되시고요. 보현이 형님 요새 스타 하신다는데? 그 형님 왜 스타예요 요즘에? 광고하고 있어. 한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형님 뭐 스타 길드 만들었어요? 와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점 감사합니다. 배우님한테 평가 보고. 해몰이라니 새끼들아, 어? 집 빠지는 한 개 팬클럽 가입 중. 야, 너 소지. 와. 네 덕수지. 100개 감사합니다.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야. 지금 보이 형님도 방송하면 6,000명 막 많이 찍을 때는 몇만 명 찍고 로이저도 솔직히 로로 하면 2만 명 찍고 1만 명 찍고 막 그런 그게 대물이라고 그러면 다른 밑에 다 대물이지. 어떻게 그걸 대물이라고 그래. 잘 봐 얘들아. 아프리카는 1,000명만 고전 시청자 있어도 별풍선 존나 많이 벌어. 수익도 많이 돼. 어? 솔직히 너네들이 뭐 태물이다 태물이다 그러면 그 BJ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어? 아주 M생 새끼를 짓거리네.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돈 많어. 다 이 생각해 얘들아. 어? 그런 글 적을 시간에 진짜 자기 반성이나 하자 제발. BJ들이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가 존나 심해요. 난 로이조가 진짜 힘든 걸 알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예전에 신혼 둘 때 식구 걸렸을 때 나 그때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는 강제 식구 당했거든? 그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어? 아프리카에서 강제 식구 데려가지고 시청자 수가 아예 안 나왔어. 그래서 애들이 나는 방송하는 줄도 몰랐고 나는 그냥 시청자 수 막 진짜 식구 걸리니까 처음부터 식구 걸리니까 8,000명, 7,000명 보니까 그냥 개태물 됐네. 어? 이 새끼 간장 안 뿌리더만 역시 간장빨이었네. 어? 역시 간장은 오복강장. 막 그러면 존나 들이치면서 존나 가였어. 나 그때 진짜 정신병 걸린 줄 알았다니까. 어? 호비쪽 왜 감싸는 거냐. 감싸는 게 아니라 어? 아직도 원타 투타 쓰리타 파는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 뭐 태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아프리카 투사사 존나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방금 켰어. 근데 지가 핸드폰 이제 켰어. 어? 방금 켰는데 5,000달이네? 5,000명 초보네? 라고 말하지. 어? 로이저도 솔직히 한판 끝나고 봐봐. 시청자 존나 많이 찍혀있어. 방금 켰거나 그래서 시청자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아, 99회 감사합니다. 99회 감사합니다. 어, 진짜 간장은 운명이지. 나 간장 없었으면 못 떴죠. 시대를 좀 잘 타고 났던 BJ 중에 한 명이야. 어? 근데 시대를 잘 태어났는데, 시대, 같은 시대 사람들은 다 뒤져버렸어. 방송 안 해. 어? 그것도 내가 대단한 거지. 인정? 야, 띵이도 지금 유튜브 같지? 맞지? 아, 근데 은근히 지혜가 유튜브 잡아가고 있어가지고, 와. 대단하다. 와, 은근히 유튜브에서 먹혀요. 와, 제발 철공촌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는 지루하게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방송처럼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몇몇 개까지만 보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으니까. 난 영역 부린 게 본인 응. 아씨 어 말해 내가 영역 부린 게 나는 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뭔가 이제 좀 이제 알고 난 알고 있었어. 난 풀어줄 거다. 왜냐면 난 그때 당시에 나 아니면 아프리카 망한다 약간 이 말이 되었거든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이거 좀 제가 좀 성장해 보기에 저 새끼 지랄하고 있네 존나 허세 개떠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최고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간장 뿌릴 때 응? 나는 알고 있었지 언젠가는 풀어준다. 그래서 군대 안 가고 알바 뛰고 있었죠 그때. 니코모코님 한 개 해달라고 하셨네. 네, 다 진짜 초기에 김희분이 그다음에 뭐 진짜 윤댕님, 까루형님, 철구 백팔형님, 경상도일보 뭐 임범, 소니, 윽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가 이렇게 싹 온 거야. 선배님들이 밑거름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후배 BJ들이 지금 이거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그때 막 저 재미없는 방송 존나 많았어 봐. 그럼 아프리카 이렇게 안 컸어, 응? 아프리카 TV가 있기에 BJ가 있는 거고 BJ가 있기에 아프리카 TV가 있는 거야. 어? 서로 공존하는 사회야, 둘 다. 어? 아, 머리. 경상도 일본은 누구야?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 그 형님도 존나 유명했는데. 시기님한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시님은 예전에는 무슨 방송 했어? 응? 윽신님은 예전에 무슨 방송 했어? 대심 레전드 방송했지. 개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알바란 분은 압니다. 아! 노래 대결을 점수를 별풍선으로 매겨요. 진짜? 그걸로 진짜 그때 당시에 하루에 3,000개만 받아도 심 레전드였어. 알지 얘들아? 그때는 별풍선이 그렇게 문화가 발달이 안 됐어. 지금처럼 1호 1도 없었고 그때는 1,000개만 털어도 그 방에 난리 난 거야. 지금 막 3만개 터진 거 이거 소문나는 것처럼 1,000개만 터지면 와 좋, 와 레전드 와 씨발 뭐 이런 약간 이런 거였어 그때는. 그때 윽신이 막 진짜 노래 대결 컨텐츠 별풍선 점수 매가지고 막 3만개 받고 4만개 받고 근데 그거를 넘은 게 까루 형님이야. 까루 형님 그때 당시에 3,000개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번씩 20만 개 받는 거야 그냥 하루에 무조건 20만 개씩. 말이지? 까루 형님이 진짜 레전드지. 어? 그 형님이 진짜 레전드지. 아 이거 치우자지. 태호 언니 한 개 감사합니다. 아우. 20만 개는 조신아. 야, 그때 당시에 6만 개, 7만 개 하루에 받았으면 20만 개지, 이 새끼들아. 장난 아니야? 어? 그니까 20만 개를 하루에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그때 당시에 5-6만 개는 무조건 받았어, 하루에. 5-6만 개면 지금 당시로 이제 값어치로 치면 20만 개라고. 야, 그때는 진짜 농담 아니라,
이러면 100개 터져 있어. 아, 누나, 진짜 이거 나, MSG 한 개도 참가 안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100개 터져 있어. 그냥 1초마다. 진짜 이거. 왜? 어, 뭐야. 까루가 2017년에 10억 준다 해도 너랑 안 엮인다고 존나 깠어. 근데 죄송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군대 면제된다 그래도 저는 안 엮여요. 아시겠습니까? 예? 군대, 국방부가 면제시켜준다 그래도 안 엮입니다. 아가리 닥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아, 다리 지난다. 효곤 형님 집들이가 존나 심 레전드. 존나 심 레전드입니다, 형님들. 그때 당시에 존나 서로 다, 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형님들이 존나 많아가지고, 나 존나 눈치 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색함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긴장감에서 꿀잼 나오는 거 아시죠? 어? 솔직히 지금은 뭐, 모기 새끼 해도 별 감흥 없지. 왜나 친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합방 문화가 좀 발달이 많이 안 됐을 시절. 그때 개심 레전드 BJ들이 다 모였죠.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죠. 형님은 누구 초대로 오셨습니까? 그때. 왜냐면 단둘이 있을 때도 아니고 많은 BJ 있었을 때. 그때 존나 개쪽팔렸을 거예요. 그때 쩔었지. 그때 체리철이 나왔습니다. 체리철. 그때 체리철. 맞아. 3대장. 아, 담배가 없다. 초대했다. 씨바. 철고 엄상용 배반지 같을 때 진짜 쫄았었냐? 뭔 소리야? 그러면 저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아, 오늘 새해인데 분들 많이 해주시고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주셨는데요. 형훈 형님 아마 1월 달에 올 것 같아요. 아, 형훈 형님 오면 꿀잼이겠다 진짜. 인정? 형훈 형님이 나랑 예전에 해약했을 때 진짜 레전드 피파로 7만 명 찍었습니다. 이거 레전드예요. 자기야 담배 남은 거 없어? 화장실에 혹시? 봐봐 한번. 로봉선은 영종 나간 거 아닙니까? 좀 서러워. 이거 보겠다. 근데 이건 맞는 거 같아요 형님들. 예? 지금은 한 가지 게임은 하면 안 돼. 어? 여러 가지 좀 게임을 하면서 좀 이제 해야 돼요. 솔직히 진짜 개십 대세 예전에 롤같이 그런 대세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해야 돼요. 감수처럼. 그건 맞아. 아니 형님 스타만 한다니요. 이건 오해죠. 나는 근데 감성은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해.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컨텐츠는 뭐 할 것 많어. 근데 나는 이거 하면 노잼일 것 같다 그런 건 아예 안 해요. 예? 야 나같이 솔직히 컨텐츠 많이 한 사람이 어딨어. 이건 노잼일 것 같다 그래서 걸러서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철구 형 쇼리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고? 전혀요. 나 쇼리님 내가 방송할 때 간장 부를 때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뿌예. 잠깐 닦을게. 스타 푸파. 야 이 병신아 이번 주에 내가 푸파를 몇 번 했냐? 딱 한 번 했어. 다 다른 콘텐츠 했어. 어? 그니까 내가 하면 많이 해보이는 거야. 왜냐? 어? 시청자 많이 찍히고 그러니까 많이 한 것 같겠지. 어떻게든 깔라고. 어? 맨날 철가들 보면 하늘 레파토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 이 새끼는 처먹고 빼지르고 토하는 것밖에 없다. 어? 별풍 계산기 보면 다 팩트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조잡고 반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새끼 보세요. 바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푸드파이터 식상하다 고마해라. 다 모든 컨텐츠는
한 달 이상 하면, 고정적으로 하면 다 식사 가기 마련이에요. 철지혜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식사 가고 그래. 근데 어떻게 그거를 살리냐가 중요한 거야. 어? 아, 오빠 오랜만에 흉가 보고 싶은데 왜 흉가 안 해? 뭐라고? 흉가. 주작이 없어. 흉가도 주작이 있어. 되지. 아, 나 근데 일본 흉가 한번 가고 싶긴 한데, 일본 흉가 제가 가려고 그랬거든요, 형님들. 근데 못 가요. 거기가 방송이 안 타죠. 주목이 온다는 그 거포 형님이 아십니다. 그거 많이 보시면 돼요. 거포 형님. 한개 팬그럭까지 감사합니다. 주작도 잘 잡은 비글즈나 아니면 네옥스랑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거 흉가 주작도. 아, 억울로 좀 걸지 마라. 좀 블랙다 블랙 시킬게. 미안하다. 억울로 걸지 마. 일본에서 방송하는 사람은 뭐 인터넷 들고 다니면서 하냐? 우리가 좀 대가리에 당신이 좀 돌대가린 게. 아, 외로운 진이님, 아, 100개.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에 갑니다. 그러면 한국 인터넷을 써야 돼요. 예?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일본 인터넷을 쓰면 당연히 터지겠죠.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갈 때 다들 와이파이 기계를 갖고 가거나, 어? 아니면 따로 뭐 신청해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을 써요. 당연히 안 터지죠, 그러면. 예? 포켓 와이파이 그때 갔잖아. 포켓 와이파이가 더한데 내가 써본 결과 로밍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래요. 우리나라 산도 안 터지는 데가 있는데 일본 산도 당연히 안 터지는 데가 있죠. 근데 막말로 진짜 그거 하나 안 터지면 어떡할래요. 내가 갔어. 안 터졌어. 경비만 날리는 겁니다. 근데 택시비로 100인가 썼잖아. 역햄스타 이거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거 좀 기대해주세요. 역햄스타리 너 좀 배워 스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한신닭발, 야 한신닭발 통닭이나 찍어 먹으면 존나 맛있긴 한데. 맞지? 맞지? 뭐라고? 철구야 솔직히 너 요즘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 컨텐츠 없지? 없죠? 없죠? 근데 이거야 컨텐츠는 지금 거의 다 BJ들 다 고갈이야. 근데 억지로 하라면 다 할 수 있어. 뭐 씨발 티셔츠 100장 껴입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하는 거보다 그냥 방송했다가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시청자가 더 많이 나와. 그게 더 많이 나와. 그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억지로 뭐 이런 거 딱딱딱 켜가지고 100장 입을게요 이런 거보다 그냥 방송 하다가 갑자기 딱 나오는 거 그런 게 레전드가 좀 많이 나와. 난 아프리카 드라마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뭐라고? 아프리카 드라마 해가지고 BJ 한 명으로. 맞지? 어 나도 그 생각. 내가 말했잖아. 그때 오빠가 노잼이라 했잖아.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래서 진짜 뭐 첫 뭐 드라마에서 뭐 철구의 아이들이 뭐 이게 제목이야. 그럼 그걸로 고 생방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채널 쪽이나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게 내 단막극처럼 하는 아 단막극이 아니라 리자나이 짧게 야이 초딩 새끼야 신암 연전해봐 심청자 민심 올라가 자 제가 신암 갔어요 그러면 네 상상대로 철로가 이제 노예 되겠네 어 아닙니다 예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노예돼가지고 철로가 이제 한 달 동안 배 타고 못 나오고 이제 노예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끼씩 시금치나 밥 먹고 그런 거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 양반아 어? 그리고 지금 신화체험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안 돼요 거기가 지금 소금 그게 안 돼 그래 다른 거 해야 돼 고민 상담 아니요 저 지혜는 이제 방송해야죠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와 오늘 2017년이네 왜? 뭐가? 왜? 왜? 2017년이네 어 왜? 하... 아, 뭐야. 새우 잡으러 가자고요? 아, 나 근데 이번 주에 좀 야망하게 하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정? 야망 콘텐츠. 이번에 야망 콘텐츠 한 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이번 주 월요일 지나면 이번 주에 은동 형님 아빠랑 주사 날 거예요. 은동 감독님. 그게 내가 볼 때 가장 큰 컨텐츠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는 이제 무엔터랑 무엔터 무클랜이나 네옥스 프리거 빌려가지고 이게 완전 대박이지. 이게 또 재밌을 것 같고. 지면 단체 벌칙 같은 거 있어? 당연히 그런 거 짜고 해야지. 당연하지. 얘들아 근데 내가 말로만 나 콘텐츠 말한 거 중에서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난 다 해. 안 한 거 없어. 솔직히 내가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지금 다 많이 찍겠다 한 거는 내가 다 했어요. 안 한 거 진짜 없습니다. 예? 맞잖아요. S급 연예인 섭외요? 내일 점심에 얘들아 복권 그거 볼까? 오늘 점심부터 저 24시간 방송할 거거든요? 복권 한번, 야 복권 얼마치 살 수 있어요? 얼마치 살 수 있어요? 10만원? 야 근데 그게 설마 걸리겠냐. 야 대한민국에 로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진짜 존나 많을걸? 어? 진짜 로또 1918님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걸리는 사람 나오는데 존나 희박해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로또가 천둥발질 확률보다 높다고. 존나 힘들지. 스타 강의 콘텐츠? 오케이. 새야 인천으로 스튜디오까지. 새야 지금 안 옮, 지금 새야 옮겼어요? 지금 새야 옮겼어요? 에이. 지금 안 옮겼잖아. 월초만. 지금 안 옮겼잖아. 옮겼어.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이었잖아. 아예 키지도 않았는데? 어제까지 강남이었잖아요. 컴퓨터 오늘 세팅했습니까? 집들이 한번 해야겠네, 새야. 우와. 우와. 누군데? 호두리님. 와. 와, 진짜 많이 받았다. 와, 몇 개야? 성해 분이 그거 아까 얘기 다 끝났습니다, 형님. 예, 억울로 끌지 마세요. 아까 다 얘기 끝났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절구야, 너 예전에 인범이가 어버 키웠다던데 사실이냐? 새끼는 뭔 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꿈꾸냐 이 새끼야? 제가 간장 뿌리고 잘 되고 있을 때 인범이 영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범이가 영정을 풀린다 그랬을 때 많은 소리가 있었지. 이제 절구는 퇴물 되겠다. 인범이가 이제 돌아오네. 어? 나는 그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나 그때 방송 천재였어. 어? 인범이는 나한테 안 된다. 그때 정확하게 분석을 들어갔지. 왜냐? 걔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방송을 하진 않아. 근데 나는 자존심을 내려놔. 이게 존나 큰 차이점이야. 뭔 말인 줄 알아? 막말로 웃기기 위해서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새끼였어. 근데 인범이는 그러지 못하거든. 자존심이 진짜 강한 애야, 걔는. 어? 난 그때 딱, 난 인범이한테 이기겠다. 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 그 생각을 했죠. 인범이도 존나 잘 나갔던 BJ 중에 한 명이지. 리니지 대통령이잖아. 인범이 모르는 사람 없죠. 리니지 아는 사람 중에. 존나 유명하지. 네옥스 소개팅 어떠냐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게 있어. 컨텐츠는 진짜 이게 뭔가 컨텐츠 딱딱 뭐 법정방송 정하는 게 아니면 5명 넘어가잖아. 헬파티 나와. 거짓말 아니라. 진짜 두세 명까지가 딱 제일 적당하고
다섯 명부터 이제 모이게 되면 싸움도 몰리고 헬파티가 납니다. 나 이건 방송하면서 느꼈어. 그러니까 서로 진짜 눈치 보면 조율 같은 거 잘하고 케미 같은 거 존나 잘 맞지 않은 이상 무조건 헬파티예요. 떼떡고 노답이지. 아, 예, AS를 중계합니다, 제가요. 예. 너도 말 좀 해. ARS래나. ALS 언제 하는데 또? 월요일날. 누구? 연보성이랑 김태규. 와, 연보성. 야, 연보랑 김태규 다음에 누구 하지? 많이 올라가네. 누구랑 하지? 아세하고 생일 챙겨줬어, 봐. 나 챙겨줬어. 도세욱 대 조일장. 그 경기 존나 빡세겠네. 도세욱도 좀 잘해가지고. 존나 빡세겠다. 최고야, 나 귤 한 개 까서 한 입에 다 넣는데 먹는데 파워오임? 아, 저 정신 나간 새끼. 철구야, 수학. 차현영이 생일 아니잖아. 새야. 담배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 담배 너무 많이 펴가지고 진짜 30분마다 시공 걸고 30분마다 나가니까 이게 방송 흐름이 솔직히 좀 많이 깨지긴 해. 이건 맞아. 10년엔 좀 담배를 좀 끊어야지. 아, 차현영님 1월 1일 생일이에요? 아, 그래? 족구야, 부부 앞방을 할 거냐? 맞다. 그것도 해야지, 맞다. 그것도 해야지. 부부 앞방도 해야지. 해빠님이랑? 해빠님 나이가 몇이셔? 나보다 어려. 아, 진짜? 해빠님이 나보다 어려. 아, 오빠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 왜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지? 아니, 진짜 어려 보이는 건가? 어려 보이는 건가? 맞죠? 해빠님이 나보다 어릴걸? 93년생이라고? 뭔 소리야, 그럼 25살인데. 근데 진짜 해뻔님이라고 하면 존나 헬파티 나긴 나겠다. 해뻔님한테 붙어야겠다. 그것도 그 여러분 헬파티도 존나 존노잼 헬파티가 있고 개꿀잼 헬파티가 있어요. 근데 개꿀잼 헬파티 나올 것 같아. 왠지. 두 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팬그룹까지 좀 많이 해주시고는 2017년인데 제한테 팬그룹까지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별풍선도 많이 좀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단 좀 쉬고 너 이제 구성할래 장이야? 수고했어 장이야. 내가 쓰면서 담배도 없잖아. 택배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점심에 올게요. 점심. 점심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여러분들, 저는 점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혜로 이제, 개인 방송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받고 가네, 지금. 시작하고 가네. 자, 일단 지혜 개인 방송 하도록 할게요. 뭐 사다 줄까? 나 레시피. 오빠 내일 먹을 것까지 사다 줘. 레시피. 한 8개 사. 오빠, 택배도 붙여야 돼.